문제성 있는 학생인데 중학교 5년 때 하는 거죠. 대체로 분노조절 장애이거나 ADHD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? 예, 여기 이제 999번을 파워포인트 보내드렸으니까 이거 받아서 은하철도 999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. 근데 저는 98년도에 한 20년 전에 저희 반에 아이 때문에 ADHD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 아이는 몸 체중이 한 100kg 되는데 중2 아이인데 와서 한참 내내 하루 종일 이러고서 그래서 참 낯설 진짜 요즘 애들 정말 낯선데 참 낯설어도 엄청 낯선데 그게 바로 ADHD입니다. 근데 걔는 4학년 때부터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. 3년째 약을 먹고. 그래서 그때부터 ADHD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신인류가 또 오시는구나. 어차피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ADHD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특강 듣고 책 사서 보고 리틀 몬스터 이거 저희만 학급인 거예요. 저희만 학급이니까 ADHD가 두 명이 있었던 애가 있는데 학급문고를 왜 보냐면 애들이 신경정신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한단 말이에요. 이걸 보고 나면 본인이 ADHD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요. 예, 우리 반의 ADHD 그 녀석은 이걸 보고 나면 선생님 이 아저씨 진짜 저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심리적 거부감 없이 바로 전문의 상담을 했어요. 학지사의 ADHD에도 오고 이거는 백과사전 같은 책입니다. 여기 지금 영상이 있는데 이 그 이상한 행동하는 그 녀석 그 아이들이 굉장히 낯선 행동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우선. ADHD는 뭐가 문제냐? 여기 저기 남자 선생님들은 잘 모를 거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는 남자애들이 전부 다 ADHD야. 어떻게 하냐? 여름에 이렇게 길가다 웅덩이가 있어. 그럼 3학년 이하애들은 어떻게 가? 피해가? 그런 게 없어. 다 이렇게 가. 이렇게 다. 열면 열면 다 이렇게 가요.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가 있다 이거. 그런데 일부는 그 중에 몇 놈들은 여전히 그냥 가.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가다 어떻게 해? 아, 저 새끼 정신 나대. 그러면서 서서히 애들이 그 아이를 기피해요. 자, 맨날 똑같이 놀던 애들이 자기를 보고 나댄다고 그러면서 피한다. 그래서 얘네들이 그때부터 분노에 차기 시작해요. 그 자존감 상해. 그래서 ADHD는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의 부족이야. 허덕여. 지금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? 길고 긴 길이지만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법입니다. 그것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에도 이렇게 대한민국 교사들이 ADHD 때문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셔요. 이렇게 상담한 사례들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. 근데 ADHD를 어른들이 이해하고 어른들이 서로 협조하면 100명 중에 99은 성공합니다. 그 성공 사례가 쭉
이거 어제 정리한 거예요, 제가. 어제 정리했는데 그동안 올린 글들이 ADHD만도 한 50개가 넘어요. 한번 시간 나실 때 참고로 보시면 어차피 이런 분들 앞으로 줄어들까요? 늘어날까요? 늘어나요.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얘네들한테 얘네들하고 1대1로 맞붙어버리면 자존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맞대기로 싸워요. 애들이 체면차일 줄 모른단 말이지.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싸우면 우리만 바보들.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. 좀 유념하시면